김도현 SSU 전우회 회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김도현입니다. 사고 현장에 구조원들이 지금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날씨가 그래도 오늘 양호하기 때문에요. 네네. 기존에 있는 바지를 작아서 새로운 큰 바지로, 평바지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바지, 평바지 그큰 사이즈는 네. 구조 작업을 다이버들이 다이빙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가 작은 챔바까지 있습니다. 네네. 다이버들이 어떤 사고, 잠수병이 걸리면 바로 치료할 수 있게끔 네. 그 챔바까지 갖춘 큰 바지거든요. 네. 그 바지 설치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바지. 뭐 내일까지 이제 조금기라 그래가지고요. 예. 이제 구조가 본격적으로 본격이 아니라 그냥 대규모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몇명 정도 지금 구조대원이 투입된 상태입니까? 오전에 구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구조 작업에 대해서 아직 보인 것은 안 네, 보입니다. 그거 뭐 그게 그 예를 들어서 팀이라고 합니까? 그두 명씩 들어가는 게 8개 조까지 제가 들었는데 10개 조까지 확장이 됐는지요? 아직은 10개조까지 안 확장은 안돼 됐습니까? 있고요. 아직도 안 예, 아직 안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움은 다이버들의 어떤 지금 스트레스, 아, 피곤함, 얘를 네. 계속 릴레이에서 반복돼 있고, 그 다음에 네. 지금부터 오전 중에 나온 그 시신 냇구 중에서 네. 약간 그 냄새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부패가 그만큼 이제 됐군요. 지금 네. 실 예, 인명 그 사망자들의 그 인명 적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위에가 몸 속에가요. 네. 인명 적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 상당히 빨리 부패가 됩니다. 지금 처음부터는. 그래서 지금 몸에서 상당한 지금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시신에 대해서 냄새가 좀 나고 네, 있다. 지금부터 이런 나오는, 현장 네,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 예. 이전에는 시신이 너무 깨끗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자, 예. 무인 그러니까 로봇, 그,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갖고 온 로봇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잠수병, 그, 오늘 어떤 언론에 보니까 더 잠수 지금 구조하는데 더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도움이 부분은, 됩니까? 예. 예, 맞습니다. SNS에서 논쟁이 상당히 심하게 있는데, 네. 그 다이빙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수심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네. 업체들이 가져와서 이런 얘기, 저런, 바다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 있지만은,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다이빙벨까지 전혀 큰 필요 없다. 작업이, 예, 구차하게 있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호가 장비나 기본 통신시설이 다돼 있는 장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지금 로봇, 무인 로봇으로 해서 그 주변, 지금 이미 선체가 완전히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 탐색, 다른 실종이 될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장비는 그런 로봇이 조금, 조류가 심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류가 좀 있을 때 외부 쪽에 갑판 외쪽에 그런 탐색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잠수부들한테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런 기사도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탐색줄이 네. 이미 육상 위에 부위가 떠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알겠습니다. 어떤 그 로봇이 지나가다가 네. 거기에 걸리게 되면 다이버가 하, 또. 올라오는데 그거에 같이 엉키니까 네. 일부에서는 근데 그런 왜 얘기가 이렇게 좀 좀, 나돌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좀, 이런 것들 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야, 이런 거 진짜 잠깐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참, 막 우왕좌왕하는 처음에 모습들 보니까 답답해요. 네. 예, 처음부터 어떤 그런 것이 종합적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안 시스템이 안 갖춰져다 보니까 네. 지금 오늘 같은 이렇게도 지금 혼선이 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장 지휘 체계가 아직까지도 약간 그총 책임자 자체가 네. 좀 미비하지 않냐. 상당한 미비한 그런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과정인데 앞으로 네. 새롭게 고쳐 나가야 되겠죠. 네. 종합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저 나오셔서 네, 한번 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